지금부터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 대전과 원자력 기업 시역 박람회 개식을 선언하겠습니다. 이번 원전 전시회에는 4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지역 박람회에도 3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회와 지역 박람회를 통해서 기업과 취업자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베트남, 터키, 체코 등 5개국 7명의 바이러들께서도 참가해 주신 수출 상담회에서도 알찬 성과가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진행될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도 지역에 원전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전 산업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하지만 이 지구상의 에너지원 가운데 결국 원자력 이외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깨끗하고 효율성이 높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원전 산업이 미래는 무한히 밝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정부 기관 또 한수원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더불어서 경상북도와 저희들이 혁신 원자력 연구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극지라든가 우주라든가 해저 심해에 필요한 그런 소형 SMR 원자력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연구 단지가 우리 경주에 들어서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또 우리 경주에는 최근에 원자력 인력 양성원이 또 개설돼서 미래 원전 발전을 위한 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할 때에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원전의 미래는 무한히 밝다고 생각하고 그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의지와 열정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살아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은 어느 정도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맞이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고 안전과 위험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과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원자력이 실제로 드러냈을 때 원자력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주변 지역 주민들, 학계 이런 분들의 생각이 좀 더 오픈되고 남을 받아들일 수 있고 역지사지가 돼서 지금 에너지 전환의 신재생 쪽, 친환경 이런 분들도 원자력을 새롭게 봐주시고 원자력의 기존에 종사하던 분들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재생에 대해서 가감없이 또 오해나 편견 없이 서로 봐주면 아까 얘기한 정책 공존의 시대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빠르게 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